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관련 기업 두 곳의 실적부터 확인을 하고 가실 텐데요. 에어비앤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지난 분기 성적표는 아주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8센트로 이 두 배가량 예상보다 높았고요. 매출도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점은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4% 증가했다는 점이었는데요. 4분기에 한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간 실적을 봤을 때에도 사상 첫 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에어비앤비 측은 게스트 수요와 숙박시설에 대한 공급이 2022년 내내 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도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내 여행이나 단거리 여행 위주로 수요가 증가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외여행과 또 장거리 여행 수요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개장 전부터 10%가량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또다시 13% 넘게 올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의 실적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나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트립어드바이저의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모든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트립어드바이저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꺼번에 두 단계 상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트립어드바이저 산하의 여행 예약 서비스인 비아토르에 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토르의 4분기 매출은 무려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트립어드바이저도 개장 전 거래에서 7%, 그리고 장중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행 관련 기업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3분기 매수했던 TSMC의 주식은 이례적으로 단 한 분기 만에 86%가량 처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악화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TSMC가 반도체 수요 둔화를 이유로 올해 1분기 매출이 5%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게임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 주식도 처분을 했고요. 은행주의 비중도 줄였습니다. 은행주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왔었는데 배런스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은행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대규모 매수는 별도로 없었다는 점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관련한 소식을 보실 텐데요. 미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도로에 최소 50만 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테슬라와 GM, 포드 등 자동차 업체와 더불어서 충전업체인 차지포인트, 그리고 렌트카 업체인 허츠 등 다양한 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연방표준을 충족할 경우에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 최소 7,500개에 달하는 슈퍼차지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GM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미국 전역에 최대 4만 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클레이즈는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이미 70% 상승한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는 30% 더 오를 수 있다면서 목표가를 $275로 상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테슬라가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분석인 건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